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체크하고 그다음에 종목 상담이 이어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2,050포인트를 종가를 딱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외국인들은 7월달, 8월달 정말 많이 매수를 했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기관들이 오늘 장중에 음봉 나온 거는 선물 매도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쭉 올라가다가 아침에 쭉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종가에도 많이 땡겨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방향 자체는 윗방향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7월, 8월, 9월 달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네요. 8월 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 시장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안 좋아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심리가 묻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얘기했듯이 지지와 저항 라인은 이평선 가지고 잡습니다. 이평선은 가격의 위치를 볼때 이평선을 많이 쓰는데, 이평선 자체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매물대를 잡을 때, 그 다음에 가격의 위치, 그 다음에 캔들의 에너지, 거래량은 가장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추세라고 그랬잖아, 추세. 이 종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 추세 때가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자, 지금 보면 우리나라 추세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5년 동안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서 허우적허우적 거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번 박스권을 돌파할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라인들을 돌파해서 다시 윗방향으로 새로운 지수의 포인트를 잡을 것 같네요. 자, 주식은 3,000짜리가 있죠,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자, 이번에는 저항 라인이라는 건 깨라고 있어요. 깨라고. 그냥 시원하게 깨버리자. 저항 있잖아요. 올라가려면 막 매물대 있잖아요. 이걸 깨라고 있는 걸 깨라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은 이거를 받쳐주라고. 그러면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이번에는 3,000짜리라는 얘기예요. 이번 넘어가면 어때요? 세게 올라갑니다. 더 위로. 한번 그래서 시장을 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점점 더해가고 있죠. 이거 기간별로 볼게요. 자, 오늘 한번 볼게요. 6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자, 6월 달, 7월 달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오늘 현재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8월 자, 12일. 5조 2천억을 샀네요. 5조 2천억. 기관은 4조 1천억. 5조 2천억. 엄청나네요. 그냥 가만히로 이렇게 쓰서 잘못 써요. 왜 그럴까요? 정말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으로. 윗방향으로. 자, 요 라인들을 빡빡 땡겨서 올라가요. 그럼 뭐야? 이번에 3천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원파, 투파, 쓰리파. 바닥으로 얘기하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돌려보면 원천, 투천, 쓰리천. 쌍봉, 쓰리봉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골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골은 정말 큰 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 치고 올라가는 골이다. 그래서 시장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은 어때요? 역시 박스권 상단에 가 있죠. 예, 이것도 요 라인을 넘기라고 있는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라인을 넘는 상단이다. 여기를 톡 눌러보면 있잖아요. 여기는 껍데기.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요 라인을 또 한번 추라이해 보이시 싶습니다. 이번 시장은 좋은 시장.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좀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종목 상담을 빨리빨리 해서 안 되는 종목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 편입하고, 이렇게 하면 장고 선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고 선절이죠. 물려있는 종목들 매도 치고,
그 다음에 잘 가는 놈을 더 사는 거지. 이게 장고선절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오늘도 장고선절이 가능할 수 있는지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부터 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전화 주시면 저녁 9시부터 11시보다 통화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지금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세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앤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앤 사이언스 어때요? 자, 이런 종목을 잘 보세요. 아, 이런 종목은 껍데기라고 얘기합니다. 껍데기. 자, 주식에는 조종이 있죠. 가격 조종과 시간 조종. 이건 뭐죠? 자, 가격 조종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쫙 들어서 V자 반등을 한번 내면서 다시 점점하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건 뭐냐? 껍데기예요. 자, 거래량만 살짝 붙으면 그냥 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여기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 봐봐요. 원파, 투파, 쓰리파, 퍼파.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라인을 돌파 치려고 하겠죠. 그럼 요 라인에서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 이 라인이 이 가격. 이 가격 때문에 맨날 빠지잖아, 이렇게. 이 가격은 맨날 빠지고 이 가격은 맨날 빠지고 이 가격 오면 빠지고 이 가격 오면 또 빠지겠죠. 그래서 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좋습니다. 바이앤 홀딩 하시고 끌고 가는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0원에서 7,500원 요 라인에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SNW 5,300원에 비중 40%네요. 자, 5,300원에 비중 40% SNW. 자, SNW. 예, SNW. 요 종목이죠. 자, 5,300원에 매수하셨네요. 요 라인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 바이앤 홀딩입니다. 이런 종목은 매집이 돼 있죠. 자, 잘 사셨어요. 자, 윗방향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껍데기. 자, 그러면 껍데기에서는 이런 파동이 나오죠. 바이앤 홀딩 가격은 7,000원까지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토크. 오랜만에 듣네요, 에너토크. 옛날에 원전 때문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이죠.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고 에너토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2010년. 자, 2010년 있죠, 여기. 요 나이 때 정말 크게 올라왔었어. 2010년에 무슨 종목들이 올라갔냐면 원전하고 3D 그냥 불 붙었었거든요. 보성 파워텍, 에너토크, 그 다음에 KDC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때 막 급등을 했었어요. 이것도 테마로 제대로 붙어가지고. 자,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 매수가는 3,960원이네요. 자,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종목 의견 드리고요. 반등 시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자, 이런 종목은 유통 물량이 한계예요. 봐봐요. 여기 54주, 113주, 그 다음에 20주, 30주. 내가 1000주 갖고 있으면 이거 훅 빠져요. 아셨죠? 훅 빠진다는 얘기예요. 확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이, 올라갈 때,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 막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팔 때는 훅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이 안 됐나 보네요. 다시 한번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네요. 자, 인성 정보네요. 6,300원에 비중 20%. 자, 인성 정보죠. 자, 인성 정보 6,300원에 얼마요? 비중 20%네요. 자, 요 나이는 뭐냐면, 자, 주식에서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자, 61선 라인 그어놓고 3호 라인 딱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자, 어때요? 여기 3호 반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희한하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요 나이는 어때요? 반등 들어오죠. 여기.
아, 얘는 요 나이 들어오면 팍 반등 들어오고 꼬리 달고 양봉 들어오고 꼬리 달고 양봉. 얘는 엠파동. 자, 6,500원까지 바이앤 홀딩하시고 6,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위로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매물대가 있어서 훅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00원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예.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포스코 ICT요. 포스코 ICT를 매수가가 얼마세요? 이제, 이거 한 5년 됐거든요. 5년 되셨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 어머니? 그럴게요. 그때는 이제 만 150원이랬는데. 네, 맞아요. 계속 조금씩 이제 해가지고 지금 7,2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어머니. 근데, 뭐, 지겨워요. 아, 지겨워요. 얼마에 사셨죠, 이거요? 이제 평균 단가가 한 7,200원 됐거든요. 7,200원. 어머니, 그 비중은요? 50%요. 50%요? 자, 어머니, 이제 막 팔고 싶죠? 이제 뭐, 지겹고 막 팔고 싶죠? 예. 팔지 마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홀딩해서 가져가요, 어머니. 얘는 조금만 오르면 바로 던져버리니까. 예? 횟수로 지금 6년 됐거든요. 그 팔 게 많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팔았잖아. 아니요, 이제 지금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7,200원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요? 네. 예. 예. 그 전에 한 번씩 올라왔을 때가 있었었건데 11,000원대 보합선 뭐 이렇게 매수가까지 온 적이 있었죠. 10,150원 한번 온 데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있어가지고 잘 못 팔았거든요. 아, 병원에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 엄마가 아파서. 아, 그러셨어요. 지금은 건강하시죠? 예예. 예. 자, 어머니 이번에 이거 들고 가요, 팔지 마요. 그래요. 이거 쭉 갖고 가시고 계시다가요. 네. 7,000원 라인 오잖아요. 네. 7,000원에서 7,500원 라인 오면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아, 거기까지 올라와요. 팔지 마요. 아셨죠? 이거 넘어가면 위에 또 열려있거든요. 야, 그래요? 시간을 많이 보낸 종목이잖아요. 네. 아, 이번에는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치고 올라오는 네. 추세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팔면 안 돼. 그러면 중요한 게 7,500원짜리거든. 7,500원 넘어가면 위에 네. 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면 안 돼. 아셨죠? 아, 그래요. 네, 팔지 마요, 어머니. 네. 그 7,500원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힘내시고 개굴개굴 팍팍. 네, 이 시간에 전화해야 되나요? 아니요, 밤에 해도 돼요. 저 맨날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기를 한번 네. 넣어 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팍팍. 어머니, 팍팍. 팍팍! 그래야 올라가죠. 예. 제가 팍팍 예. 해드린 사람도 다 올라갔어요, 종목들. 예, 감사합니다. 예, 7,500원 내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 매수가는요? 4,950원에 네. 30%요. 아, 잘 사셨네요. 잘 사셨어요. 예. 예, 지금 수익 중이시죠? 예, 예. 이번에는 조금, 수익을, 잘, 이제 수익 중인데, 잘 팔고 나와야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요. 목표가를 6,500원 잡으세요. 6,500원이요? 예, 고가는 열려 있어요. 아, 예. 어때요? 갖고 가실 수 있는, 괜찮으시죠? 예, 예, 예. 예, 그때까지 가지고 가세요, 6,500원까지. 위에 열려있어요, 아버님. 아셨죠? 아, 6,500원까지는요? 예, 팔지 말고 쭉 들고 갔다 6,500원 되면 매도하세요.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부터 2번까지. 그 다음에 013-3366-226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담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하고 오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솔 홈테코요. 한솔 홈테코요. 자, 매수가는요? 예. 매수가는 1,895원이야. 1,895원. 비중은요? 비중은 60%야. 아, 60%. 아, 아버님, 이거 더 올라가요. 팔지 마시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아셨죠? 아,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일단은, 자리 잡았어요. 아버님, 이거 팔지 말고, 쭉 들고 가세요. 2,000원까지 한번 1차적인 목표가는 1차 단기는 2,000원까지 보세요, 아버님.
엠파동으로 꺾어 올라가요, 이 종목. 2,000원 있죠, 2,000원. 여보세요? 예. 예, 2,000원까지 보시면 돼요. 예. 1차적으로 2,000원까지 보고, 2,000원에서 반 정도 예. 매도하고, 나머지 들고 가세요. 한 번 더 올리면 예, 올려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사셨어요. 예. 팔지 마세요. 좀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예. 내 집 잘 됐습니다. 꼭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팍팍! 예, 자,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김영구 멘토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우성사료. 우성사료를 사셨어요? 예. 자, 매수가는요? 3630원에 15%입니다. 3630원. 30원, 15%. 예. 어떤 게 걱정되세요? 아, 이걸 되게 잘, 오르지도 안 하고, 예. 별로 안 움직이니까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몰라서요. 이거, 매도하지 마요. 예. 매도하지 않아도 돼요. 적금 들었다 생각해. 적금 들었다 예. 생각하고, 지금은 안 움직이잖아요. 예, 예. 한번 싸납게 움직일 때는 많이 올라가요, 얘가. 예. 테마로 묶여있어가지고, 예. 지금 비중 15%죠? 예. 한 5% 정도 더 모으세요, 여기서. 네. 더 살 수 있어요? 예. 5% 정도 더 믿고, 1,500원, 3,500원 라인 오잖아요. 예. 그러면 한 5% 정도 사놓고 기다리세요. 예. 1차 목표가는 4,000원까지 열려있어요. 4,000원까지입니까? 예, 4,000원까지. 1차적으로요. 4,000원에서 한번 다시 보야 되거든요. 예? 4,000원에서 한번 다시 보야 돼. 아, 4,000원에 또 다시 상담 드려야 됩니까? 네, 여기 그때까지 보고, 일단은 비중을 좀 늘려서 4,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아보세요. 예. 이거 움직여요, 이거. 예. 입자 있어요. 예. 아, 내 종목이 안 간다고 막, 아, 다른 종목 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 안 가서 막 서운하잖아요. 예. 남들 종목 안 갈 때 내 종목 올라가요. 예. 그러면 4,000원 대비로 또 멘토님한테 다시 상담 드려야 됩니다. 예, 상담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팔지 마요, 이거. 꼭 예. 갖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자리 잘 잡았어요. 예, 예. 멘토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예, 개굴대고 팍팍.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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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수자 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해 주셨어요? 노시시스. 매수가는요? 4,700원에 25%요. 4,700원에? 25%. 아, 참, 잘 잡으셨네. 잘 잡으셨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궁금해서. 이거, 뭐 어떤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거 왜 손절해요, 건지. 이거를? 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하지 마세요. 여기 위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5,000원만 넘어가면 위로 한번 열려있거든요. 5,000원, 5,000원짜리 넘어가면 위에 확 열려있어요. 하면서도 안 가니까. 그게 주식이지. 애간장 태우잖아요. 그죠? 주가는 아주 미치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얘 기쁨 줄 거예요. 팔지 마요. 이거 팔지 말고. 다른 거 사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시면, 분명히 있잖아요. 5,000원 넘어가면 위에 빵 열려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가져가시고, 팔지 마요. 네. 팔지 말고 5,000원 넘어가면 그 위로 그냥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꼭 팔지 마세요. 네. 예, 그거. 네? 아니, 저는 네. 초보라서 네. 김현근 멘토님 그 추천하실 때 네. 한 두 종목을 했거든요. 추천드리는 걸. 네, 네. 두 종목을 샀어 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거든요. 어떤 종목 위에 실패했어요? 한솔옥노 홀딩스랑 노르페인트. 노르페인트. 그거 많이 빠졌어요? 수익 못 보고 나오셨어요? 아니, 한솔옥 홀딩스는 한 10% 정도 손해보고 팔고요. 네네네. 여기, 노르페인트는 그냥 원가 오길 얼른 팔았더니 쫙 빠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제 종목은 장중에 되게 빨리 움직여요. 확 들어갔다가 확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못 팔면 쭉 빠져버려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노르페인트는, 네. 매수가에서 한, 3,000원인가 네. 올라가더니 계속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니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원가에 네. 팔기도 잘했어요. 잘하셨네. 한솔홀딩스는 추천하고 바로 샀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거기서 계속 빠지기만 했지 네. 한 번도 거기 매수자에서 올라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 사셨는데? 그쵸, 추천 방송에서 그때 완전 초벌 때거든요. 예, 네, 그러셨구나. 김영구 멘토님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예. 천주 나오세요. 바로 이틀에 샀는데 예. 많이 사셨어요? 이거 두 개만 샀어요? 다른 거 안 사고? 30%인가 샀었어요. 이거만 다른 거 안 사고?
네, 그리고 그 나무들은 안 샀는데, 안 사고 네. 조금 쉬었다가 이걸 사는데 네.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하면서 안 가고. 아, 그랬구나. 다른 종목 되게 잘 가는 것도 많은데. 그죠? 종목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나랑 안 맞아서. 내 종목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수익 되게 잘 나고 나오시고 어느 분을 사면. 그래도 멘토님이 시원시원하시고. 네. 네네.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한마디, 예. 그게 그래가지고, 두 번 실패하고, 예. 내가 이게 고른 게 이건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예. 애를 태우고 안 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팔지 마세요. 좋아요, 이거요. 예. 어머니, 이거 지금 노지스 있잖아, 이거요. 들고 예. 가시고, 수익 나거든요, 이거? 팔지 마요. 예. 이거 팔면 손해봐요, 어머니. 팔지 말고 갖고 있어요. 요 나이까지 열려있거든요. 그 종목 선정을 잘해야 돼요. TV에서 추천한다고 막 사면 안 돼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기준에 맞는 걸 해야 돼. 제 종목은 되게 빠르거든요. TV로 보면 아시겠지만 막 팍팍 움직였다가 팍팍 빠지고 그러거든요. 세력주만 해서. 그래서 내가 감당할 네, 수 있는 맞아요. 종목만 사야 돼요. 아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어머니 이거 꼭 이거 5,500원까지 딱 들고 갔다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 자, 영진약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가 얼마냐, 한번 매수가를 볼게요. 매수가가 11,800원, 11,800원. 지금 수익 중이시죠? 자, 이거는,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들어 올라왔었는데 안 파셨나봐요. 다시 윗방향으로 열려있어요, 이렇게.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14,000원 라인에서 매도. 후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한타 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들 매수가는 4,400원. 자, 요 라인에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요 라인에 예, 매수를 하고 계시네요. 자, 증권주 좀 아쉬운 종목이죠. 못 가죠. 요즘 많이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홀딩하셔서 여기 4,500원이면 내 매수가 오면 매도. 종목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렌. 코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렌 종목 볼게요. 자, 코렌 볼게요. 매수가 9,300원이네요. 자, 요 나인에서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네요. 자,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요 나인까지. 요 나인은 8,500원. 요까지 보시고 윗방에 올라온다. 그러면 9,900원 나인에서 매도해서 의견 챙기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가 노래하고 있거든요. 아직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빵 칠 수 있다. 그러면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IM이요. IM이요? 매수가는요? 네. 7,620원이요. 7,620원. 비중은요? 10%요. 아, 좀 빠졌죠? 네. 아우, 꽉,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그죠?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 7,950원 왔었는데, 그때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네. 예. 이 종목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지 아시죠? 아, 처음에 모르고 샀어요. 그냥 네, 포켓몬 관련주라는 것만 알고. 네, 포켓몬고로 테마로 묶여가지고 네. 한번 갔던 종목이거든요. 얘 조금 더 팔릴 수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적 여유 되세요?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한 좀 뭐라 그러지 확신이나 정보가 없어서 네. 좀. 흔들흔들해요. 확신 없으면 손절하면 돼요. 아, 그럼 얼마까지 빠지는? 얘 보면 5,000원까지 열려있거든요, 밑으로요. 네. 여기까지 열려있는데, 얘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탄력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에요. 네. 여기 봐봐요, 이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그 다음날 고가는 26%까지 올라갔다가 막 떨어졌다가 막 난리죠. 네. 이런 종목 하시지 마세요. 다음부터는요. 아, 네. 모르고 하신 거죠? 네네, 몰랐어. 빨리 움직이니까 얼른 샀죠? 네. 아, 근데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산 네네. 이유도 포켓몬고로 그냥 붙어갖고 한번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 그죠? 네. 그 기대감, 그죠? 네. 이거 꼭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아,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좀 들고 와도 돼요. 아. 근데 얘는 그러면은... 장중에 네. 이렇게 급등을 해요. 이것도 못 팔면 있잖아요. 차익매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팔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게 단타 종목이잖아요. 그 타임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하니까 네. 계속 그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처음에 몰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놓쳤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은 그 네. 산 근처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한 번 올 수 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 친구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꺾어서 이때 보면 자, 7,000원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다시 양봉 들어서 들어 올렸죠. 그때도 네. 7,500원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네네. 한번 꺾였다가 다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에너지 응축하다가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꺾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거래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 한번 더 밀리더라도 아.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요. 아, 매수 거 오면 얼른 파세요. 아셨죠? 네네. 올 수 있어요, 이거요. 아, 네. 좀 시간적인 제가... 여유를 가지시면 분명히 네. 올라와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종목 하지 말고요. 네, 이런 종목을 하려면 빨리 움직이면 얼른 수익 챙겨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파파! 네, 파파! 성공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하게 전화 주셨어요? 아, 다른 게 아니고, 그, 카프로라고. 예. 네. 매수가는요? 20% 4,600원에. 예. 네. 근데 조금 이제 많이 조금 올라오던데. 예, 네, 올라왔죠. 예.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될지 아니면 뭐 아니, 매도 타임이 좀 궁금해. 예, 네,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어머니. 아, 가져가요? 예, 네, 가져가요, 그냥. 아, 팔지 마요. 네. 이거 잘려 보셨어요. 근데 비중 늘리지 말고 그냥 네. 그 시간 뭐 단타 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쭉 끌고 가잖아요, 스윙으로. 네, 직장을 다녀서. 그러니까, 이거 잘 잡아놨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갖고 있어요, 그냥. 아. 쭉, 추세 탔어요, 얘는. 아, 추세 탔고, 아...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바닥 아... 다 잡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단, 네. 만원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제 눈에는 만원까지는 보여요. 근데 네. 중간에 있잖아요. 네. 중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나인 오면 한 번 더 전화 한번 주세요. 얼마냐면, 7,500원 자리에 오잖아요. 예. 그럼 꼭 한번 상담 받으세요. 아,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요? 아, 제가 두산중공업을 예. 이제 17,500원에 사갖고 이제 25,600원에 팔고 다시 또 22,500원에 잡아서 지금 수익 구간인데 매도 타임이 또 그것도 궁금하고. 얘는 있잖아요. 두산중공업은 한번 잡아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은 예. 얼마냐? 요 나인이에요. 32,000원까지. 아. 거기 오면 또 파세요. 아, 그때 오면 팔을까요? 네, 꼭 파세요. 아, 저 수익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예, 팍팍. 팍팍!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하여 전화 주셨어요? 동진 세미캠요. 예, 네, 매수가는요? 11,450원요. 11,450원요. 비중은요? 예. 100%요. 예, 그래요? 오늘 급락 나왔죠? 예, 예. 그거 때문에 좀 설명이 궁금해서. 제가... 이거는 손절해야 돼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우리 혹시 주식 챔피언이나 수익을 말하다 보세요? 예, 예, 예. 거기 보면 분산이라는 얘기 제가 많이 하죠? 예, 예. 이 종목 분산 일어났어요, 오늘이요. 거래가 아... 터지면서 장 때 음봉 나왔잖아요. 이건 예. 반등시 매도예요, 그냥. 어... 살짝 들어줘요. 얘는 한 번에 밑으로 빠지지 않고 살짝 들어줄 거예요. 그때 예. 매도해버리세요. 밑으로 한참 아, 예. 쳐져요. 시간이 주식... 충분히 있어도 되는데 지금 아니요. 시간이 이게 필요 없어요. 얘는. 아, 그냥 바로 손절입니까? 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갖고 예. 3,000원짜리가 예. 7,000원 갔다가 다시 4,000원 갔다가 다시 12,000원 갔거든요. 엄청 많이 예. 올라왔죠. 예, 예. 예, 뭐냐면 이건 분산 일어나요. 한 종목만 계속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근데 분산 일어났어요, 예. 얘는. 그럼 반등시 예.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이거 아니면 밑으로 젖혀져요. 저기 7,000원 바닥까지 내려갔다 와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월요일 날 반등 분명히 예. 들어와요. 반등 들어올 때 있잖아요. 무조건. 예,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요? 이게 실적 발표요. 실적 발표가 얘가 무슨 중요하지 않아요. 아, 예. 예, 벌써 제가 볼 때는 이번 실적 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먼저,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누군가가. 예. 매도 물량이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무슨 선반영됐어요, 얘는 오늘. 예.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한번 볼까요? 예. 그 기대감 버리세요. 주식은 냉정해야 돼요. 아닌 건 기관이잖아요. 98만, 92만 주 때려버렸네요. 예, 예. 제가 IT 그래서 안 하거든요. IT 예. 부품 소재 추천 드린 적도 없고 안 해요. 기관들이 이렇게 장난한단 말이에요. 예. 92만 주를 하루에 다 때려버렸어요, 이거를. 한 달 내내 끌어올린 걸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내리 꼬라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거 예. 보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선택은 예. 우리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 예. 의견은 분명히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기준 매도예요. 예. 반등 시 매도. 종목 예,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속상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얼른 잊어버리고 다시 예. 복구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는 더르기. 개굴개굴 팍팍. 팍팍!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팍팍!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금 매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한일진공. 한일진공. 매수가는요? 예. 2200원이요. 2200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먼저 보네, 신고가, 5,080원 올라갈 때. 예, 예. 못 팔았거든요. 이번에 파셔야 돼. 이번에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예, 이번에는 4,900원 정도 있잖아, 아버님. 예. 그거, 여기 맨날 걸어 놓으세요. 매도 걸어 놓으세요. 매도 주문 넣어 놓으세요. 전량 다 팔아야 됩니까? 아, 전량 다 팔지, 뭐라, 이거. 시원하게 팔아버리죠. 전화를 팔아버려야 돼. 네, 원래 테마주는 테마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5,000원에서 급락 나오고, 5,000원에서 급락 나오고, 이번에도 5,000원 찍으면 급락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패턴이거든요. 그럴 때 그 수익을 딱 잡는 게 낫죠. 예? 그 회사가 뭐 이래, 신사업도 많이 하나. 진하고 있고, 그렇다, 걔가. 예, 네, 아니에요, 아버님. 냉정하게 생각해. 수익은 챙겨가는 사람이, 주식 잘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일까요?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주식 잘하는 사람이죠.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익을 챙겨서 쌓아가는 거예요. 주식은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아까 조금 그 전에 상담했던 종목, 동지세미카이라는 종목 보셨죠? 오늘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나이에 오면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4,900원 매도입니다. 예. 아셨죠? 시원하게 매도해버리세요, 아버님. 수익 챙겨버려요. 그 다음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팍팍!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꼭! 타사가지고 예. 수익 챙기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매토입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제가 흥국을, 5,900원에 사갖고 지금 못 팔고 있는데, 흥국? 얼마 정도에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지. 흥국이요? 예. 흥국. 매수가는 예, 얼마세요? 예? 매수가. 5,900원이요. 어우, 한번 올랐을 때 팔지 왜 안 팔았어요? 아니요, 그 사갖고 5,900원 안 오고 700원 오고 다시 내려왔어요. 아, 꼭대기에서 사셨구나. 예, 꼭대기에서요. 예. 얼떨결에 들어가갖고. 아, 얼떨결에, 어떻게, 왜요? 어떻게 얼떨결에 들어가셨어요? 너무 높이 들어가갖고요. 아, 너무 높게 들어가셔서? 예. 아, 그 높게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주식은 헌지 오래됐는데, 이 공부를 못 해갖고 내가, 서울경제TV 김형구 씨를 진작 만났으면 이런 짓을 안 하는데 네. 아주 그냥 엉망진창됐어요. 아주 그냥 이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방송 보고 내가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가. 김형구 씨 네. 같은 분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네. 이렇게 그지 안 됐는데. 예. 네. 그래요. 어머니 이제 시작하면 돼. 괜찮아요. 예. 주식이라는 희망이 거는 생기네요. 예. 이제 시작하면 되죠. 어머니 이거 살아있는 예. 종목이야. 다시 알았어요? 올라가요, 어머니. 좀 못 가더라도 요번에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데. 아니, 팔지 마야지, 이번에는. 팔지 마요? 예, 어머니 잘 보세요. 여기 매집이란 게 있어. TV 보죠? 예. 요 차트 보면 빨간 애들 있죠? 빨간 애들 빵! 예. 이렇게. 예. 자, 이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예. 자, 요 차트 보면 뚱뚱한 애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예. 아, 차트 보면 이게 볼륨, 캔들 볼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 예. 여기 뚱뚱이 애들 있죠? 이렇게 봐봐요. 캔들이 어떻게 예. 갑자기 거래량이 뚱뚱하게 바뀌었죠? 예, 예. 여기는 매집이 잘 돼 있어요, 누군가가. 어머니. 예. 다시 이렇게 위로 치고 가요. 예. 근데 치고 올라가요. 껍데기에요, 여기는. 가격으로 누른 거라 그대로 있어요, 애들. 갖고 있어요. 꼭 갖고 있다가, 이번에는 있잖아요. 어우, 예.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요 자리가. 자, 라인을 보면, 예. 아, 이 정확히 요 라인에 파세요, 그냥. 6,100원 정도, 6,200원 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하세요. 아, 갖고 있다가. 6,200원이요? 예, 6,200원 한번 와요, 어머니. 그때 예, 오면 예. 무조건 매도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수익 꼭 챙기세요. 지금 아이고, 팔지 마요. 이거 가격 감사합니다. 빠진다고 놀라지 말고 갖고 있으면 돼요. 껍데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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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그때 되면 꼭 팔고 전화 한번 주세요, 어머니. 예, 예. 예,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줬어요? 예, 우리 종금이요. 우리, 예, 우리 종금 900원에 예. 50%요. 900원에 사셨어요? 네네. 어,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어, 얼마큼 되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아, 그때 딱 올라갔을 때 사고서. 어, 최근에요? 아니요, 언젠가 그때 몇 주. 작년 아니, 작년이요? 글쎄요, 한,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오래되셨어요. 900원까지 올라간 게 언제냐 볼까? 900원까지는 언제 올라갔어요? 작년, 7월 17일 날 올라갔었어요. 네. 좀 오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좋아요, 어머니. 팔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예, 이번에 팔지 말고 있잖아. 900원 올라오면 저한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어머니. 이번에 이거 아, 깨면 위로. 900원 올라오면은요? 예? 예, 900원 되면. 900원 있잖아, 900원. 아. 900원 되면 다시 한번 전화해서 상담 받으셔야 돼, 이거. 그럼 이거. 팔지 말고 900원 오면 무조건 전화를 하고서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왜 그러냐면 여기 뚫어버리면 그냥 위에 뻥 열려 있어요. 아. 뭐, 1000원, 1200, 1100원, 12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거 네. 있잖아, 900원 되면, 뭐 이렇게 900원 넘어가잖아요. 900원 넘어가 무조건 전화 주세요. 분명히 이거 900원 넘어가요. 팔지 말라고요, 어머니. 아셨죠? 아. 900원 되면 850원 막 870원 이런 식으로 팔지 말라고요. 팔지 마요, 그냥. 예, 제가 아. 웬만하면 팔으라. 아까 못 봤어요. 아까 그냥 팔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안 되는 거 팔으라 그래. 근데 이건 팔지 마. 그냥 900원까지 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번 주라니까요, 저희한테. 서울경제로 아. 전화 주셔서 주식 챔피언 상담하잖아, 맨날이요. 그러면 전화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김 멘토님 얘기하면 제가 답 드릴게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아까워서 그래요. 아. 이번에는 스윙되고 나올 수 있다니까. 어머니. 아셨죠? 아셨죠? 아. 왜 뭐가 문제 있어요, 어머니? 아니요. 아.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못해요, 어머니. 아. 그냥 얘기해 보세요. 예, 괜찮으니까. 예? 예, 예. 아,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 제가 잘 몰라갖고요. 어, 잘 몰라서? 오래 들고 있어서. 오래 들고 있어서? 어. 그냥 아, 좀 더 들고 계세요, 가격이 어머니. 갈지, 막 이렇게. 가요, 어머니, 가. 이번에 가니까. 아. 어,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복수해줄게요, 어머니. 아셨죠? 예. 예, 그거 딱 900원 되면 김영구 멘토 전화해요, 그냥. 방송국에 전화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해서 김영구 멘토 바꿔달라 그래요. 밤 11시 예, 상담하니까. 900원님은 전화 드릴게요. 꼭 이거 팔지 마요, 갖고 계세요. 900원 되면 거기서 올라가면 위로 확 열려있어요, 어머니, 이거. 아. 아, 내가, 나한테 큐피트의 화살이 왔는데 내가 알면 그 큐피트의 화살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면 그냥 지나쳐요. 어머니. 아. 이거 좋아요. 갖고 있어요. 아셨죠? 아셨죠, 어머니? 아, 예. 예,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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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어머니?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1,000원에 50%에. 11,000원이요? 예. 네. 갖고 계신 종목?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어머니? 3,4년, 예. 예, 네, 어머니, 그죠? 예. 네. 제가 조금 올라오니까, 이 비중 몇 프로? 50%에요? 예. 네. 아, 그래요, 어머니? 이거, 팔지 마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이,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어머니. 가져가요. 좀 더. 사! 그냥. 좀 낮췄겠네. 좀 더 사도 돼요, 어머니. 10%만 더 늘려요. 더 사도 되겠어요. 예. 여기 보면 자리 잡고 올라가요, 어머니. 이번에 사이클이라고 하거든. 절대 팔지 마요, 어머니. 아, 이거 있잖아요. 네.
네. 어, 이거 일단 9,000원, 9,000원 라인 오면 어머니 저한테 전화 네. 주세요, 어머니. 9,000원에. 예, 네, 이거 팔지 마요. 고생 많으셨거든요. 네. 지금 막 팔고 싶죠, 어머니 막. 예, 네, 지금 올라오니까 또 어저께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갖고 또 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까. 아니야, 이거. 얘네 스몰캡이라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 근데 추세를 잘 만들었어요, 어머니. 팔지 마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팔지 마. 아, 제가 팔지 말라고 하면 안 팔면 꼭 전화와요. 이거, 이 가격 오면 전화 오시라고 진짜 올라와요, 어머니. 예. 아셨죠? 이거 팔지 마, 어머니. 어, 이게 예.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이거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냐, 여기 보면, 9,000, 한, 500원, 9,000원 넘어가면 무조건 전화 줘요, 어머니. 그때 팔든가. 아, 예, 알았습니다. 예, 그때까지 예. 갖고 있어도 돼요,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 아셨죠, 어머니? 꼭 잡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복수하고 나오죠, 어머니. 예. 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개굴개굴, 예.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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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성공하고 나올게요. 예, 복수해드릴게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멘토님. 예,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대주산업 예. 1790원에 20%입니다. 아, 얼마요? 1790원이요. 1790원. 제가 이거 추천해 드렸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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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을 봤는데요. 예. 그때 예. 그 2000원대에서 2100원대 매물대가 이제 2012년도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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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그 4년 전에 있는 그 매물대가 네. 아니 지금도 영향이 많으냐 제가 조금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들고 여기 만약에 예. 아, 2,000원 나이 넘어가면 신고가 하나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봐야 될 게요. 예예. 아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예예. 시가총액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시가총액이요? 네, 시가총액 지금 658억이거든요. 이 회사가. 예예. 그러면 야 제대로 올라가면 이게 1,000억까지 올라가요. 아 1,000억까지요? 네, 큐캐피탈 보셨죠? 큐캐피탈. 예예 예, 맞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 시가총액 지금 1,500억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 맞.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 제대로 동전주에서 막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 그죠? 예. 이런 거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도를 잡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 예. 2,000원 넘어가면 신고가잖아요. 예예. 예. 신고가 잡을 때는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1,000억 잡고 예. 1,000억까지 보고 거의 1,000억대 되면 매도하시면 돼요. 아 예. 그렇게 멘토님 아, 예. 저기 뭐야 그 추천해준 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예, 뭐요? 아, 저, 그 전에 추천해 주신 것도. 예. 아직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보고, 제 종목은 갑자기 막 장중에 급등하면 그냥 매도하고 예, 예. 나오면 돼요. 세력주거든요. 예, 이거 세력주인 거 아세요? 예예. 차트만 딱 보고 이제 알아야 돼. 이런 매매하려면, 아, 얘가 지금, 세력이 들어와 있구나, 안 들어와 있다. 이거는 거래량으로 보면 알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거래량이 딱 매집해 놓은 거 있죠. 지금 TV 보고 계시죠?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뚱뚱한 애들이죠,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죠, 여기. 예, 예, 예. 거래가 뚱뚱, 여기는 매집이에요. 볼륨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누가 매집을 딱 해놨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줄어있죠? 예. 이거는 조종이에요. 얘들 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아까처럼 그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 예. 분산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분산이요. 예, 예. 이거 봐봐요. 얘는 어때요? 한번 볼게요. 장항 때 운봉해서 예, 그... 어때요? 이, 그, 분산에 있는 거래량이 어때요? 막 빵빵하죠? 여기 봐봐요. 예, 맞습니다. 다 예. 나간 거예요, 다 나간 거, 싹 다. 아.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식에서. 예. 예. 거래량만 알면, 주식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대주산업도 아. 마찬가지고, 살아있어요. 아. 바이앤 홀딩, 위로 한 2,000원 치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아, 예,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시원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머릿속에 저장을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보타바이오요. 보타바이오요? 매수가는요? 예. 5,970원입니다. 5,970원. 비중은요? 30%요. 30%요. 속 많이 상했죠, 어머니?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저기, 아는 사람이 그게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샀거든요. 제가 아직 그게 주식에 대해서 몰라서요. 어머니, 다음부터 절대 저랑 약속 하나 해요. 예. 절대 다른 사람만 믿고 주식 사지 마세요. 아니면, 사지 마세요, 그냥, 아예. 아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저랑 약속해야 제가 상담해 드릴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TV 이거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네.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처음 첫술에 배워볼 수가 있나요? 하나하나씩 내가 조금 알아가면서,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려면, 뭐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숫자를 알아야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근데 우리가 흔히 늘 주식함에 있어서 숫자를 알기 전에 더하기 예.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익이 예. 나기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맨날 얘기하죠. 예. 야, 이 종목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사. 이렇게. 그러면 나는 주식을 몰라가지고 친구가 돈을 벌었다길래 그냥 사봅니다. 예. 그다음부터 떨어져. 맞아요. 엄마 틀려.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맨 처음에 주식 했을 때. 예. 맨날 물어봤어요. 이거 사면 좋대요. 그래서 사면 갑자기 어느 달인가 올라요. 희한하게 올리다가 쭉 밀리면 돼. 어머니 이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잘 보고 매도해야 되거든요. 예. 좀 위험하잖아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종목은. 예. 그래서 잘 보고 계시다가요. 예. 요 라인 있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게 여기 4,000원 라인이거든요. 예. 4,000원 라인 오면 꼭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근데 전화 제가 계속 많이 했거든요. 연결하는 너무 힘들어요. 전화가 엄청 많이 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주식 챔피언 사이트에 밤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예. 멘토님이 이 전화 연결하고 문자 연결 안 돼서 그때 라이브로 예. 상담해 드려요. 예. www.sctv.co.kr로 들어오시면 예. 밤에 상담이 안 되는 건 그 라이브로 상담을 해드려요. 예. 그때 이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4,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가면 통화 한번 하세요. 아셨죠? 예, 4,000원요? 예, 거기서 매도할지 가져가야 될지 봐야 돼요. 그럼 그때 저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김영구 저기 멘토님 바꿔달라면 돼요? 예, 밤에 예, 꼭 상담 통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저 나올 예, 때.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동아 엘테. 예, 동아 엘테 매수가는요? 19,400원. 19,400원. 비중은요? 네. 보세요. 예, 비중은 몇 프로예요? 아, 100%입니다. 아, 멋지시네요, 아버님. 자, 선택과 네. 집중, 그죠? 아, 이번에 좀 걱정돼서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지 해서 전화 주셨죠? 그러죠, 그러죠. 아, 그러죠, 그러죠. 그죠? 네. 이거 잘 팔아야 돼요, 아버님, 이제는. 잘 팔아야 돼요, 예. 얘는 얼마까지 보냐면요. 빨리 팔아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조금 더 26,000원 라인 있죠? 예, 예. 26,000원에서 26,500원 되면 매도하세요. 아, 그래요? 예, 수익 챙기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아까 어느 종목이었죠, 그게? 동지 세미칸 있잖아요. 요 자리 예, 똑같은 예. 자리에요, 보세요. 동지 세미칸. TV 보고 계시죠? 예, 예. 자, 요 라인에서 급락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똑같은 패턴이에요, 얘하고. 그러면 얘도 팔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수익 챙기세요. 지금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네네. 수익 챙기면 편하잖아요, 아버님. 그죠? 예, 예. 근데 예. 내가 수익을 안 챙기니까 불안한 거야, 막.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막, 그죠? 그죠, 아버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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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매도해서 수익 꼭 챙기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이 후딱 가버렸네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분들 상담해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이따 9시에 다시 저희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저는 9시에 지금 상담 못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은 9시에 통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